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포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집 문제를 어떻게 SH와 함께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59형이에요. 신촌, 서강대, 광흥창역을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이 먼저 SH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런 임대가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집이 있다, 우리가 지원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매일매일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관련된 글을 정독하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오래오래 거주 중이신 분들에게는 유리하니까요.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공고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나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합한 공고가 떴을 때 헤매지 않고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어요. 만약 공고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팔로우하시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 대출 종류를 여러 가지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수가 크다 보니 그만큼 보증금이 올라서 좀 금액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SH22년도 1차 행복주택에 공고를 지원했었는데요.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마포구에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큰 욕심에 넓은 평수로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광탈했어요. 그 다음에 공고가 올라온 22년도 2차 행복주택에 신규 공급이 아닌 재공급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더니 예비 2번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6년, 아이를 가지면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를 내가 1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아요. SH에는 주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임대 공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10년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기 전세나 아니면 돈을 더 열심히 모아서 임대 분양을 노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신혼부부 그리고 모든 분들의 거주 고민을 SH가 해결하니까요. 항상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하셔서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